안녕하세요, 효비입니다. 오늘은 국내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. 패기롭게 조조. 아침인데 조조. 이럴 줄 알았지. 10시 50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. 지금 10시 51분입니다. 어디냐? 출발했어. 출발했다고? 지금 51분인데요? 11시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. 10시 50분에 만나기로 했잖아. 언제부터 그렇게 시간 맞춰서 나오는 사람이야? 야, 나 요새 맨날 시간 잘 맞추거든? 진짜 어이없다. 너 아웃. 다시 집에 가. 야, 됐고 돈 붙여. 나 집에 갈랄게. 혹시 야, 너 먹을 거냐? 뭐 먹을 거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나 과자 먹고 나왔어. 과자 먹고 나왔다고? 어. 여유롭네? 이웃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원 플러스 원 제품들로 채웠습니다. 이러고 막 돈 청구할 거 이거. 사실 이것은 저의 실수입니다.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는 항상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제가 오늘 너무 일찍 나와버렸어요. 저의 실수입니다. 일찍 온 자는 항상 일찍 온 죄를 혼나요. 왜 일찍 왔냐고. 너 박제. 이 늦은. 야, 내가 널 위해서 물. 이건 수박이랑 망고가 있어. 나 망고. 그래. 아, 왜 일찍 가냐고. 1700원 입금해라. 원 플러스 원이었지만 1700원 입금해라. 영화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중이다. 빨리 아라한테 전화해봐. 아라 뒤졌어. 지금 오후 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전화 안 받는 그녀는 대체. 우리 여기 내려갔다 오자. 왜? 나 뉴이스트 앨범 산거 받아야 돼. 하긴 일요일은 낮잠을 자줘야지. 하지만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자리 끌렸는데 대체. 아니, 어제 낮 2시에 연락했는데 새벽 2시에 답장 왔어. 대체 몇 시간을 잔 거야? 야, 내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뭐하냐 이제. 야, 백수가 뭐하게. 나는 고민 끝에 피자워스 맛있어. 피자워스 난 동생 안 괴롭혀. 귀찮아서. 넌 대신 언니 괴롭히잖아. 맛있다. 오이 맛이 너무 강해졌어. 얘는 삼겹살이고 얘는 새우래요. 새로 나온 피자. 사장님. 새우 껍질 호불호. 호. 여기 꼬리 전까지는 솔직히 먹을만해. 이 꼬리까지? 아니, 꼬리 전. 아니, 난 꼬리만 한겨. 아니, 꼬리 못해먹어. 먹는 거 아니야? 먹을 수는 있어. 먹고 대신, 여기 찍혀있는 거. 대신 먹고만 좀 따갑죠. 고구마에 띄웠어. 고구마야? 응. 아니. 그걸 모르고 한 조각을 먹었다고? 몰랐어. 입맛 잘 정신? 나는 이 파인애플이 고구마인 줄 알았어. 한 입에 다 넣으니까 몰랐지. 진짜 찐 닭죠? 앨범을 까봐야겠다. 앨범 하나 줄까? 집에 10장 있다. 저번 앨범도 12장인가 있는 거야. 플랜 영어 뒤에? 응? 혼잣말이야.
시리얼을 반쯤. 많이 사면 뭐가 좋아? 많이 사면 애들이 돈을 벌겠지. 내 돈을 애들에게. 아, 또 똑같은 거 나왔어. 이거 집에 내장 있잖아. 다 꽂아 사람들이랑. 그래, 근데 귀찮잖아.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. 야, 너 송이불닭발 먹어봤어? 진짜 맛있다. 그거 인터넷에서 팔아 먹어봐. 너가 추천해주는 거 보면 맨날 닭발이야. 저번에 레드 닭발인가? 나 닭발 안 먹다가 송이불닭발 처음으로 먹었단 말이야. 개맛있어. 뭐 하는 거야? 응? 이거 교환해야 되니까 몇 개인지 체크해놔야 됐다고. 내가 표시를 해볼게. 모자른 거, 없는 거. 까먹었어 근데. 시켰어? 우미자 샤벗 블렌디드. 확실해? 우미자 뭐 시기? 전 아메리카노. 연하게 탄 아메리카노입니다. 근데 나의 고정핀 샷은 한 샷만 얼음 많이요. 얼음 많이 안 했잖아. 왜냐면 좀 말하기 부끄러워. 이거 먹어봐. 내가 섬세하게 떠줄게. 한 개야? 어, 한 개. 생선 알 같아. 아니, 씹자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만 토쳐나오고 껍질이 남는데요? 아! 진짜 싫어. 절교할 뻔했어. 절교? 친구여야지 절교를 하지. 내 돈 아니니까 이런 거 먹지. 내 돈 아니니까 이런 거 먹지 아니었으면 콤비네이션이었어. 더 좋은 거 먹을 텐데. 내 돈이었으면 콤비네이션 피자였어. 네 돈이니까 삼겹살 세워 먹은 거야. 내 돈이었으면 사이다도 두 명당 한 개야. 한 명당 사이다 한 개씩 없어. 에휴, 내 돈 아니니까 이거 먹어도 돈이야 나 갑자기. 내 돈이었으면 지금 아직도 짤밥 먹고 있었어. 어딜 카페가 그럼 사이다 계속 먹어야지. 사실 이게 내 돈 아니라는 게 아무튼 이 돈은 메리 스위시의 돈입니다. 메리 언니와 스위시의 돈. 감사합니다. 내 돈이었으면 주씨 갔어. 야, 주씨는 안 줄 데가 없잖아. 길에서 먹어야 돼. 계단 커피만 피우면 되지. 아메리카노 천 원 넘으면 안 먹는다. 이거 봤어? 뭐? 코코 코자라니 코코 코자라니 코자라. 문신을 하는 거야 그럼? 그니까 그 유기견을 중성화를 시켰다는 표시를 하려고 문신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유기견 입양해서 내 개에다가 나쁜 놈이 문신을 해놨으니까 난 얘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문신을 했는데 그게 중성화를 했다는 느낌이었어. 카페가 너무 추워서 나왔어요. 이제 집에 갑니다. 그 친구는 아직도 전화를 안 받네요. 현지 시간 4시 18분. 역시 인간은 잠을 자줘야지. 무더운 여름 가족들 통신비까지 시원하게 할인받으실 수 있는 KT 프리미엄 스토어 강북 5,400원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. 안녕. 느리고 비싸기만. 친구 집 데려다준 대가로 닭발을 받았어요. 다시 집에 간당. 안녕.